오늘 아침 우리가 묵상한 말씀은 열왕기상 16장입니다. 그 중에서 1절에서 4절까지 함께 찾아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 예후에게 임하사 바사를 꾸짖어 가라사대 내가 너를 진토에서 들어 나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내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로 범죄케 하여 너희 죄로 나의 노를 격동하였은즉 내가 너 바사와 내 집을 쓸어버려 내 집으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같이 되게 하리니 바사에게 속감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즉 공중에 새가 먹으리라 하셨더라. 아멘. 열왕기상은 이스라엘의 통일왕국 전성기와 분열왕국의 시작에 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 8장은 솔로몬의 통치와 통일왕국의 전성기에 관하여 9장에서 16장은 솔로몬의 쇠락과 분열왕국의 시작 그리고 17장에서 22장은 북왕국 이스라엘 아합왕과 엘리사 선지자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시키시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기 전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훈련시키며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말씀과 여러 사건을 통해 가르치시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내용은 신명기 책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는데 그것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면 내가 너희를 축복하겠고 불순종하면 복을 빼앗고 재앙을 내릴 것이라 라는 약속입니다. 열왕기서는 이러한 약속을 실행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라는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통일왕국을 번성케 했던 솔로몬이 왜 쇠락했을까요? 열왕기상 6장에 보면 솔로몬이 13년 동안 자기의 왕궁을 건설한 내용이 나오는데 상당히 화려하게 지었습니다. 그리고 10장에 보면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 궁전의 화려함과 그가 먹는 음식과 왕 앞에 서 있는 신하들을 보면서 크게 감탄하고 칭찬하고 상당한 양의 금, 향품, 보석을 선물로 줬습니다. 그리고 주변 나라의 왕들이 솔로몬을 높이고 조공을 바치자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교만해지고 세상적인 즐거움에 푹 빠져들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여자들에게 관심을 갖게 되고 결국은 이방인들의 우상을 숭배하는 죄에 빠지게 됐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솔로몬이 잠언서에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말했는데 본인이 그 올무에 걸려들었습니다. 성경은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행을 행하여 여호와를 떠남으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언약과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네게서 빼앗아서 네 신하에게 주리라고 하셨습니다. 결국 통일왕국은 분열되고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 사이에 전쟁이 그치지 않았고 결국 두 왕국 모두 망하고 말았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반란이 끊이지 않고 왕조가 계속 바뀌었지만 남왕국 유다는 비록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던 왕들도 있었지만 다윗의 왕조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 유지되어 예수님의 탄생까지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견고하리라. 신실하신 하나님은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자손들이 비록 범죄했을지라도 실행하셨습니다.
우리가 열왕기상을 보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니라는 말이 반복되어 나옵니다. 우리의 선과 악의 기준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성품, 즉 거룩, 긍휼, 사랑, 신실 이런 것들이 선과 악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세상의 기준과 큰 차이가 있고 때로는 상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로보암 2세는 41년간 북왕국 이스라엘을 다스리며 수많은 업적을 쌓은 아주 유능한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했다고 냉정하게 평가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까요? 저는 그 이유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떨리는 마음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용납하지 않으시는 공의로운 하나님을 의식하며 항상 자기의 삶을 말씀에 비춰보는 성찰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간혹 하나님의 은혜를 핑계로 죄의 길에서 머무를 때가 있습니다. 용서해 주실 거야, 내 사정을 이해해 주실 거야 하며 회개하고 돌아서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아주 어린 믿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15절에서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또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며 너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가르칩니다. 저는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는 정직한 삶, 진실된 삶, 베푸는 삶, 자족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이든지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니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우리는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타협할 수도 없습니다. 거룩하고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타락한 이 세상에서 정직하고 선하게 살면 약해 보이고 바보로 취급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신실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우리의 의의 열매를 거두시고 우리를 높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로 인하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우리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대속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죄를 범하는 일들이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일을 하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저희들 마음속에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셔서 죄로부터 멀어지고 죄를 짓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